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핑맨입니다. 합체 다이노 로봇. 이번에는 모사사우루스입니다. 자, 저렇게 두개 로봇 걸어다니는 로봇 형태하고 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거북이가 아니라 악어도 아니고 하여튼 물에서 움직이는 저런 형태로 변신이 될것 같네요. 자, 이 도심형 아까 전에 걸어다니는 로봇 형태하고 이게 지금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누르는 게안 보이잖아요? 보면은 이두개 중에 이 하단, 안 보이지만, 예, 하단쯤에 원래 이 메뉴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위쪽 누르면 안 넘어가. 빰빰빰빰. 자, 잠깐만요. 또 사운드. 이 게임은 꼭 이렇더라고. 화면하고 사운드가 안 맞아. 자, 금방 맞출게요. 자, 이제 잘 맞을 겁니다. 자, 이제 머리 부분, 상체 머리 부분. 잘 맞아. 좋았어. 자, 얼굴하고 이거는 그냥 붙어 나오는구나. 자, 등. 등을 딱 받쳐줘야지. 이게 여기인가? 자, 이제 허리, 그래. 허리가 중요해. 등, 허리. 자, 이제 다리 쪽이겠죠? 좀 복잡하다. 자, 이제 허벅지가 됐고, 무릎 아래쪽에. 뺑. 이제 뭐 좀, 이건 장식 같아 보이는데? 자, 등 쪽에 가방도 메고요. 가방에 선풍기도 달, 꽃이 달린 건가? 냉각팬이 달린 건가? 자, 이거 8인가? 좋았어,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 이게 어딜까? 여기 맞구나. 자, 이제 손까지. 뭐더 있어? 아, 이게 뭐야. 고개를 들고. 낫이겠죠, 낫? 낫? 곡괭이? 농사용 로봇인가? 좋았어. 점프! 점프, 아, 점프! 되게 다소곳하게 뛰는데? 앉아봐. 되게 뻣뻣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몸이. 이 만삭의 임산부가 걸어도 이렇게 걷진 않겠다. 거의 하이힐을 신어서 그런 것 같아. 자세 봐. 아니 뭐야, 뭐 공격을 해. 아까 그 곡괭이 어디갔어? 곡괭이 잊어버렸나 봐. 이상한데 이쪽으로 하면 잊어버렸나 봐. 소리는 나는데 아 눈에 안 보이는 건가? 너무 빨리 돌려가지고. 뽀잉. 망치 한번 보자, 망치. 아, 왜 꺼냈다가 다시, 뭐 써야지. 아유, 부끄러워. 낫이, 큰 낫이었는데. 되게 부끄러워하네. 보여주기를 누르고 있어야 되나, 내가? 누르고 있어볼까? 안 되는데, 누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 예. 몸이 거북스러운. 그런 로봇이네. 변신! 뭐 점점 부끄러워.
빰빰. 아, 되게 거북하다 크기가. 아, 저렇게 물어. 자, 막아봐 이제. 아이고. 오, 아, 그나마 이게 좀 공격 같네. 점프 하나? 아, 뭐야. 안 보여줘. 19금인가 봐. 모자이크 처리됐어. 점점 줄어들어. 아, 물이 빠져서 그런가? 자, 그러면은 이제 로봇 변신하는 걸로. 로봇이래. 로봇 변신했으니까. 그 아까 전에 물고기가 아니라 하여튼 수중용으로 또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연 쪽에, 이 아래쪽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 게임은. 이 아래 있어요. 땀. 자, 이번엔 이 머리부터구나. 근데 이 다이노 로봇은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게 쉽지가, 아, 물에서 주로 움직여서 그런가? 하여튼 그 도심에서 움직이는 거는 너무 불편해 보였어. 걸어다니는 형태나 아니면 물고기 형태나, 물고기 아니고 하여튼 수중 형태나. 뿅. 자, 이제 꼬리까지. 여기, 어? 이거 어딜까? 잠깐만, 저 안 보인다? 오. 이게 여기 맞는데? 아, 여기구나, 얘. 이게, 모르겠다? 아, 이거 아래쪽에, 중앙에. 자, 이거 가방, 선풍기 달린 가방. 자, 이게 포탑 중에 하나였죠? 자, 물갈퀴라고 그래야 되나? 물갈퀴? 다 됐어. 똑같네. 아, 움직이는 걸 안 보여줘. 되게 좋. 이빨 한번 어그저. 어, 그래도 이게 좀 싸우는 것처럼 싸우고. 변신. 그러면 뭐 똑같네요. 에이.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기 한몸 가누기 힘든 그런 다이노 로봇 모사사우루스였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